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오문정의 판덴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부동산 집행부와 유골함 사건입니다. 사건 선고일은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796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집행관의 집행유인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피고인은 이제 대한불교선종이라는 하여튼 재단이 있나 보죠. 어쨌든 이런 여기 특별한 항고를 했고 피신청인은 재단법인 법안청 표관재단. 이름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종교시설이라는 게 이제 핵심이죠. 종교시설을 이제 집행을 하려고 신청했더니 집행관이 난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거 못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뭐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하면서 특별한 항고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특별한 항고가 이유 있다라고 받아준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신청에는 임의 경매를 통해서 이 사찰입니다. 사찰 종교시설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이 종교시설을 갖고 있는 이뭐 법황천 무슨 이 재단이 이거를 이제 인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9월 4일날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인도 명령을 받았습니다. 인도 명령을 받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집행관한테 이제 집행을 위임을 합니다. 그런데 9월 19일날 이제 위임을 하니까 집행관이 이제 사찰에 가는 거죠. 집행관에 가서 이제 인도명령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건물 내부에 다수의 유골함이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을 집행하러 갈 때, 동산, 뭐, 한마디로 말하면 집기류 이런 게 있으면 전부 다 빼냅니다. 빼내서 통상적으로는 이삿짐 센터에 그 컨테이너 박스 있죠. 거기다가 싹 담아버립니다. 담아버리고 이삿짐 센터가 가져가서 컨테이너 박스 있고, 그거에 대한 보관료, 뭐 이삿짐, 뭐 이런 거다 비용을다가 이제 원래 그 짐의 주인이 내면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집행관이 유골함은 좀 가져야 그렇지 않나라고 하면서 인도 집행이 어렵다라고 해서 집행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안된 거죠. 그러니까 내 부동산 인도 명령 받았는데 집행을 안 해버리니까 이제 신청인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니까 이제 특별한 거를 하게 된 겁니다. 문제 이렇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인도 집행에서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데 보관 또는 매각하는 것이 곤란하다라는 사유가 인도 집행의 불능 사유가 되느냐?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집행에서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제거해서 인도 집행을 하면 된다. 그딱 빼낸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삿짐 센터에 짐을 싹 빼버리는 겁니다. 이 제거된 동산은 집행관이 보관 또는 매각합니다. 그래서 뭐 과일 같은 게 거기 쌓여 있다. 그러면 상하기 때문에 바로 매각해버려서 돈을 보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골함의 보관이 다소 곤란하다 하여도 유골함이 있다고 해서 인도집행 불능한 거 아니다. 그래서 집행관은 신청인 여기서 좀 사찰 약간 뭐 종교 무슨 뭐 관련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니네가 보관할 거냐? 라고 물기도 하고 또는 적절한 다른 방법을 추가로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유골함이 있으니까 안 되겠는데요? 요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신청인이 나는 그러면 이거 내가 보관하고 있을게 우리 창고에다가 놔둘게 어쨌든 인도 집행해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이거 그냥 뭐 다른 컨테이너 박스에다 다 옮겨가지고 하나 별도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 거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따라서 유골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도집행 자체를 거부하는 건안 된다. 웬만하면 해줘라 이거죠. 이 사건은 이제 부동산 인도집행할 때 동산을 제거한다는 거, 그 쓰레기라든지 폐기물도 다 제거 후에 그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집행금 포함하게 되고 포함해서 그 집행비용을 계속해서 나중에 이제 채무자한테 청구하게 하죠. 근데 유골함은 보관은 곤란하지만 불능까지 집행 못할 정도는 아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고, 좀 특이한 사례여가지고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